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루닛 주주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루닛이 계속 외줄 타는 느낌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지금 시장이 확실히 뭐예요? 예, 약간 뭐 아니면 도 느낌의 종목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즉, 가는 놈들은 가고, 못 가는 놈들은 못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놈들은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기준을 정부가 세워버리긴 했어요. 예, 저평가에 대한 얘기. 예,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니, 딱 그냥 여러분들 네이버, 뭐 아니면 HTS만 딱 열어봐도, 아, 이 정도는 고평가야. 이 정도는 저평가야. 하는 종목들이 논하지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지금 뭐예요? 저평가 종목들, 저 PBR 종목들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PBR 1 이하, 1 이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한 지금 우리나라 2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200개가 PBR이 1 이하입니다. 그 1200개 중에 가는 놈도 있고 안 가는 놈도 있을 텐데 그거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고평가야. 이건 누가 봐도 재무적으로 좀 높아. 라고 하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루닛은 과연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루닛은 사실 제가 고평가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확실한 건 뭐예요? 저평가는 아니죠. 네,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열심히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빠르게 내가 지금 왜냐면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요 제대로 출발을 안 했어요. 증시가 아니 주식들이 주가들이 제대로 아직 안 올라갔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올라갈 포텐셜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저평가 종목들을 빨리 사야 되는 거죠. 어떡하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다 고평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예, 저평가, 고평가 뭐 종목들 나눌 수 있고 성장주들 그리고 실적주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 늦었다. 예,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 똑바로 포트폴리오 관리만 해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루닛이 저평가는 아니다 라고 한들 이 계좌 구성만 잘 해두시면 충분히 올해 농사 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상방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 오늘 뜬금없이 제 눈을 잠깐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했는데, 랜딧, 루닛 3.3 트래블 월렛 현대해상에 모여가지고, 제4 인터넷 은행을 뭐다?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네. 여러분들 제4 이동통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4 이동통신이라는 그런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거의 진짜 몇년 됐습니다. 예. 진짜 오래 해가지고 결국 또 테마로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예요? 제4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을 뭉쳐가지고 우리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루닛은 여러분들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루닛이 하는 본업이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이런 표현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디에 뭐 꼽사리 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삼성전자 잘 하는 거 냅두고 갑자기 유통적으로 사업을 넓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삼성전자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냥 해당 기업이 예를 들어서 루닛이 A라는 재료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B라는 재료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A라는 재료로 움직였다가 기더라도 이 A가 업그레이드된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똑같이 계속 나오면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신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뭐예요? 결국 뭐다? 그냥 구체적인 진출, 구체적인 계약금,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뭔가 루닛을 막 엄청 움직이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자꾸 힘 빠지는 얘기하고 힘 빠지는 소리 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 어떡합니까? 이게 좀더 냉정함을 가지고, 왜냐면 제가 뭐다 같이 뭔가 좀안 되는 시장에서는, 아, 뭔가 이게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조금 숨 고르기도 필요하고, 잠깐 내가 잘안 된다 하면은 뭐한번 정도 뒤돌아보고 할 텐데, 지금 뭐예요? 강한 종목들이 계속 너무 나오고 있어요. 네. 반대로 말하면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거의 안 움직였고, 거의 시장에서 시세를 안 보여줬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전히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역전의 기회는 올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루닛을 보는 제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저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필히 빠르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이네 해가지고 비중을 태우는 것보다는 관망의 태도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딱 전달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누누이 내내 말씀드린 최근의 시장은 저 PBR 수혜주들의 찾기 거의 뭐예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 PBR이다라고 해가지고 PBR 1 이하짜리 종목을 찾으면 1200개가 넘는다. 그 중에 저희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핫한 게 뭐예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이죠. 네,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저희가 추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루닛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가 25% 목표 수익, 그리고 추가로 저 PBR 수혜주들 깔끔하게 제공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